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인 건지 조금 아리송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 동생이 심각한 도박 중독이에요. 온 집안이 사채까지 쓰고 난리더라고. 하지만 이거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개뿔. 어우, 미친. 나 진짜 식겁했잖아. 원재, 나와 결혼하지 않으려 했던 남친.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얼마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했어요. 평소 저희 두 사람 티키타카도 잘 맞았고 둘다 그래요. 쌈닦이질이 없어서 부딪힐 일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사랑하며 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도 조금씩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냐? 하기 싫은 거냐? 이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나중에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할 건데 나중은 뭐냐? 이렇게 설득을 해봤지만,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나중이 아니라, 그냥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구나.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닌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집안도 직업도 제가 얘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좋다. 그럼 헤어져. 라고 했어요. 나는 나랑 결혼할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 근데 넌 아닌 것 같다. 우리 헤어지자. 이랬더니 그냥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잡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런 말과는 달리 너무 이상했던 건제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슬픔과 화를 동시에 느꼈는데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조용히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후 한동안은 정말 제정신으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워낙에 가까운 베프라 저도 종종 같이 만나고 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왜 저를 잡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또 그렇게 왜 울었는지 다 설명되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제 남친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옛날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살았고 어머님이 그거 뒷수습을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대요. 특히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아들 때문에 사채까지 빌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남친이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려 3년을 만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야, 근데 그걸 왜 네가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야? 이랬더니 자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오지랖을 부린 거래요.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친구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락한 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라. 다만, 내 생각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3년 동안 만난 사이인데,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했다. 지가 힘들어가지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결혼 안 하는 그런 놈은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러고 끊었는데, 하.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전화를 받으니까 더 미치겠어요. 잡지도 않으면서 또왜 그렇게 바보처럼 서럽게 울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이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할 정도로 내가 정말 의지가 안된 걸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엄마는 학을 떼면서 절대 두번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난리치고 아빠는 고놈이 사람은 참 믿음직하고 좋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딸내미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됐지만 너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게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저를 보니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연애 몇번 하면서 이만큼 잘 맞는 사람 없었거든. 조용하지만 유머 있고 불평불만 하나도 없고 평소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막그 뭐라고 하죠? 존경심이 생기고 닮고 싶었거든요. 동갑이지만. 그랬는데 아까 점심쯤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헛소리니까 신경을 쓰지 말랍니다. 자기 입으론 도저히 말을 할수 없어가지고 그냥 헤어진 건데 상처될 게 뻔히 알면서 그냥 그렇게 보낸 거 미안하대요. 이러길래 저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그냥요. 저한테 위로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거기서 반대로 오케이!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지 같은 형편에도 결혼하자 했다고. 원망 안할것 같아요. 딱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내 기분 탓인가? 2번. 마음 아프겠지만 그냥 부모님 말씀 들어요. 그 남자를 집안에서 빼온다고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3번.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라도 이혼하면 각자 알아서 잘만 삽니다. 하물며 연인 따위야 뭐. 지금 잠깐 마음 아픈 거, 이게요,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님 남친 동생 뒷수발이나 하라고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남친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걸 가지고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거지. 마음 독하게 먹고 당신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요. 4번. 도박도 문제지만 사채를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결국 자기 엄마가 못 갚으니까 장남인 남친이 뒤처리하는 중인 거고, 그럼에도 동생은 도박 절대 못 끊으니까 결국 뭐다 죽는 거지. 쓰니 집에 깍두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칼 들고 돈 갚으란 꼬라지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당장 잡아요. 저거 받아주잖아. 그럼 쓰니 너를 넘어가지고 니네 부모님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지팔직군 중에서 이게 제일 더러운 거라고. 5번. 도박하는 가족을 가진 남자, 거기다 어머니한테 사채까지 쓰게 만들었다고. 절대 하면 안 되죠. 너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파멸로 끌고 갈 거니까요. 한 혼자만 시궁창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님이 연 끊어도 법적으로 묶여서 자칫하면 친정까지 다 망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쓰니 지원해줘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나 사채가 그래요. 불법으로 돈 구하는 방법 정말 많거든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같이 인생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도박이라고. 얼마나 무서워. 거기다 지 조카까지 팔아먹는 놈을 내가 직접 봤는데 형수가 뭐 대수입니까? 그 사람 친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고작 지들 마음 편하자고 쓴이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라고. 마음 불편한 거 이거 잠깐입니다. 사채로 친정까지 거들나가지고 정신 차려봤자 그땐 이미 늦는다고. 남자한테 미쳐 지옥으로 가족들 끌고 들어가지 마라.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다가 여기까지가 인연인 겁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 6번.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네, 그 남자. 6번. 도박은 죽기 전에 절대 못 끊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인간이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진정한 지옥 말입니다. 그렇죠. 8번. 이거 남친이 지 친구한테 시킨 거다. 너 조심해라. 깔깔깔깔. 9번.
보니까 저 남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네. 호러머리 밑에서 자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동생이 싼 똥도 엄마랑 끝까지 같이 치우는 거지. 그런 만큼 만약에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다면 뭐 그러면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했겠으나 이건 아니지. 저 남자는 죽어도 자기 엄마 못 끊는다. 그리고 그 엄마는 자기의 그 작은 아들을 못 버려.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럼 줄줄이 비엔나로 다 죽는 거야. 추가. 최대한 마음 비우고 차분하게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제가 합리화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당신 혼자 키우신 거라서 그런 엄마를 절대 못 놓을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본문에 말도 안 꺼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하세요. 예전에 그 동생이 섰단가 뭔가 섰다 이거 죄송합니다. 쌍시옷 아니죠? 섰단가 뭔가 인터넷으로 사고를 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갚아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해요. 다만 그때 막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실수였나 보다 했었고 그 뒤로는 그냥 잠잠하길래 저는 이런 거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합니다. 어머니가 사채를 쓴건 아니고 뭐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라고 하네요. 뭐 은행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앞에 있는데도 계속 폰만 보고 제가 폰만 만져도 정색을 하길래 솔직히 저는요 이거 뭐야 바람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특히 사람을 앞에다 두고 폰을 보는 거 절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여하튼 여기서 완전히 마음 정리할 거고요. 제 마음 같아선 그래 잘 지내라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데 이 역시나 이 사람한테는 짐이 될것 같아서 그냥 안 하려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잘 생각한 거예요. 저런 남자 만나면 진짜 인생 꽁 되는 거야. 잣된다고. 결혼은 개개인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요. 끌끌끌끌. 2번. 지금 저 남친이 일부러 자기 친구를 시킨 거다라는 사람들 보이는데, 물론 이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 쓴이를 잡기 위해서 똥꼬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쓴이가 질척거릴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끊어내려고 친구를 시켜 주작질을 한것 같아요. 미련 버리라고. 3번. 지가 형의 혼삿귀를 막았다는 그런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갱생이 될까 말까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형이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 지 똥구멍 닦아주고 지가 살고 있는 현실에 타격이 없다 싶으면 저 동생 절대 안 바뀌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4번. 어이구,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 너 나중에 식은땀 오지게 날 거다. 개 시겁했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남친의 마음이 이제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참 불쌍한 인생이죠. 동생 때문에 본인 엄마나 본인까지 망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만큼은 이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싶어서 놔준 거라면 그러면 뭐 솔직히 뭐 멋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똥꼬쇼를 한 거라면 그야말로 뭐 쳐죽일 놈이죠.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이유가 뭐든 생각이 뭐든 간에 그 도박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도박하는 새끼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뭐든지 팔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까지. 남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